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주연 목사입니다. 산마리교를 담임하고 있고 산마리에서 공동체를 이제 세워서 막 시작하고 섬기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의 보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는 본래 에스라서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책으로 엮여 있던 것이 이것이 나뉘어진 것이죠. 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또 성문이 불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심히 마음을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지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찌하여 그런가 묻게 되자 그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돌아갈 때에 그 성벽을 중건할 수 있는 여러 자재도 지원받게 되고 신변 보장을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자들을 세우고 진행을 잘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항상 귀한 일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들이 있을 때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가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부터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서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위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네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의 행할 길을 밝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인생이 안전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처럼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영적 도전에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신 주님을 본받아 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불의에는 결연하게 맞서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조롱하는 시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의 나무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의 인생의 열매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자녀의 삶을 통해 자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실패와 고난이 몰아치는 절망의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